안녕하세요. 김임순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식이섬유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이섬유를 꼭 먹어야 한다죠. 왜 먹어야 할까요?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이섬유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식이섬유는 꼭꼭 씹어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식사량이 많지 않아도 포만감을 주게 되는 겁니다.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다이어트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는 식물의 잎과 줄기, 그리고 열매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칼로리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영양가 없는 성분으로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5대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제6의 영양소라고 불리면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이섬유는 당뇨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과 함께 당분을 빨아들이면서 서서히 배출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주고 당뇨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에 속하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섬유, 이런 의미를 갖는데요. 말 그대로 가늘지만 튼튼해서 잘 분해되지 않는 겁니다. 식이섬유는 당성분이 여러 개의 사슬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이 치밀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씹어야 소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새같이 바쁜 세상에 빨리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씹어야 하는 음식을 멀리하는 그런 것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 현미나 통곡류를 즐기지 않는 추세가 생기는 것 같아요. 백미나 밀가루로 만든 면, 빵, 과자 종류를 자주 찾게 되고요. 그러면서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음식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당연히 식이섬유가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식이섬유는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장청소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스펀지처럼 주변의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수분을 흡수하면서 크기도 커지게 되겠죠? 찌꺼기를 포집해서 배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장벽을 깨끗이 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겁니다.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는 비타민이 많기 때문이지만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고기 종류나 밀가루로 만든 국수나 빵 위주의 식사로 식이섬유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하지 않아서 변비가 생기게 됩니다. 수분을 많이 흡착하는 식이섬유가 충분하다면 장벽을 통과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배변도 원활해지게 되는 것이죠. 대개 사용하고 남은 콜레스테롤은 담즙에 섞여서 분비가 되고 대변과 함께 배출하게 되는데요. 대변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장벽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이 다시 흡수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식이섬유는 독소 배출을 도와주어서 고콜레스테롤이나 고지혈증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식이섬유는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체질이나 식습관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가면서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지 식이섬유의 종류를 잘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에게 맞는 걸 선택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일 거고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두 가지의 사례가
가능한데요. 평소에 음식을 먹어도 잘 탈이 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대개 장에 열감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류나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고 과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인 채소와 과일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화력이 약하고 묽은 변을 자주 보는 사람은 장이 냉한 편이죠. 이런 경우에는 곡류 중심의 불용성 식이섬유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이섬유 그러면 대개 샐러드를 생각하지만 실제는 곡물 껍데기나 나물에도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미식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서 변비가 개선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식이섬유를 쉽게 섭취하는 방법이 100% 현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미 찹쌀과 현미 맵쌀을 반반씩 넣어서 밥을 짓는 것인데요. 이때 반찬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나물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선조들이 선호했던 그 식생활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대에도 이것을 현대화에 맞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직장인들에게 좋은 점심 식사 메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비빔밥이라는 건 아시나요? 최소한 나물 몇 가지는 들어있고요. 단백질을 포함한 계란, 참기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는 유산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장 속에 유산균이 많아지면 유해균의 번식이 억제됩니다. 그러니까 독소가 덜 만들어질 거고요. 장내 환경도 좋아지고 장의 활동성도 개선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장이 튼튼해지면 당연히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식이섬유는 위장에서는 음식물을 천천히 통과시켜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소장에서는 당분의 흡수 속도를 지연시켜서 건강한 혈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혈당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대장에서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유익균의 수를 증가시키니까 유해균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결국 장내 환경을 개선하게 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오늘부터라도 유산균과 식이섬유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